안녕하세요. 워터원이에요. 제 원격 PC판을 어떻게 까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온 적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그리고 또 한글 패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깐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한 앵두분께서 또 이렇게 저희 팬카페에 올려주셔가지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팬카페에 이렇게 설치 방법 나오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신 앵두분 감사합니다. 자, 요거를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은 어마 피! 너무 무서웠죠? 예. 자, 이러면은 이렇게 아주 공포스러운 화면이 뜹니다. 거기 QR코드 옆에를 보시면 다운로드 PC 그래서 브라우저 버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다운이 되고요. 기다리면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어몽어스도 올렸거든요. 야무지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완료가 되면은 한번 클릭해줍니다. 근데 조금 늦게 뜹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유, 떴네요.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웰컴 넥스트 허용. 여기서 뭐 C드라이브에 바꾸시면 C드라이브 받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C드라이브 용량이 딸린다 그러면 D드라이브에다가 때려넣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D드라이브에 때려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까시면서 유튜브에 엉두나라 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까르르 까르르 배꼽 빠진다. 아, 엉두나라 채널을 보다보니 벌써 다운로드가 됐네요. 낄낄. 자, 이렇게 가지 하시면은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덴티티 바이브 여기 있을 겁니다. 바로가기 이모티콘 바로가기 저 뭐라 하지? 이모티콘이 아닌데? 아이콘? 예, 아이콘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주시고요.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다운로드인 패치 파일 다운로드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또 패치 파일 오래 걸리잖아요. 자, 유튜브에 엉두나라 치셔가지고 그만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패치가 되었으니 재부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뜰 겁니다, 화면이. 자, 이러면은 뭐 구글로 로그인을 하느냐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느냐 뜹니다만은 저는 페이스북을 옛날 해킹당해가지고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걸로 하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인 요거 클릭하시면은 또 다른 로그인 계정 창으로 가집니다. 그러면은 크롬 창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따로.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고요. 저는 이것도 예, 사용합니다. 눌러주시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영어잖아요. 근데 여기 현재 한글은 없더라고요. 그러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글 패치를 일단은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줍니다. 일본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꺼버립니다. 그냥 그러고 아까 다운 받았던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뒤에 받았으니까 뒤로 들어갈게요. 뒤로 들어가시고 아이덴티티 5 그럼 이렇게 달라라라 샬라샬라샬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뒤로 시작한 DOQ 예, DOQ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예, 샬라샬라 있는데 요거를 유저 데이터 원래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요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추가 앱에서 메모장으로 누르셔가지고 여시면 됩니다. 이 원래 유저 데이터.json 뭐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럼 메모장으로 열어주세요. 자, 이러면은 제가 그렇게 했다 치고 네, 엽니다. 그러면 랭귀지 여기 JP가 있잖아요. Y를 하나 넣어줍니다. 예, 그러면은 언어가 JIP 언어가 되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은 한글 패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Korea의 K.R을 적고 저장을 하고 끕니다. 그러고 다시 제 원격을 켠다면 어머! 벌써부터 한글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화면 키기 게임 내 본인이 단축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게임 내에 들어와서 조작 일반의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뿐 뭐 여기 샬라샬라 있는데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여기 뭐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감시자 뭐 따로 뭐 이렇게 되고요. 마우스 민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뭐 시나리오 모션 뭐 동력 치료 뭐 이런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리고 뭐 또 특수한 캐릭터의 또 능력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즐겁게 재원격 하시고요. 이 영상으로서 조금 더 PC 유저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안녕!